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동계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새 책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예측무용, 이건 진짜 책 이름이 아니고요. 책 이름은 출판사와 상의해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냥 제 책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글을 쓰다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서 한번 동영상을 찍어봅니다. 책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 진단도구, 예측도구, 또 예측모형 이런 말들이 어떤 건가를 잠깐 소개하고 그다음에 예제를 먼저 들었어요. 예제 1, 2, 3, 4.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 자체가 익숙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의 예제들로 만들어진 논문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이제 먼저 맛을 보여드리는 거죠. 이제 뭐 이런 것이 있다는 자체를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다 이제 대부분 로지틱 리그레션을 이용한 예측모형들입니다. 로지틱 리그레션이 제일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근데 뭐 다른 것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측모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이지안 예측모형, 인공신경망 예측모형, K근접법, SVM, 뭐 결정나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 를 이제 비교하고 뭐 이렇게 검토하고 어떤 것이 어떤 것보다 더 좋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어떤 툴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예측 모형을 평가하기 위한 실제 예측 모형들이 뭐 엄청 예측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실제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료 자체가 근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모형 자체의 한계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예측 모형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예제 다섯 번째 예측 모형을 비교하는 지금까지 예측 모형들이었고 이건 예측 모형을 비교하는 예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예측 모형을 위한 또 이제 도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측 모형을 위한 도구들과 예측 모형을 위한 그 가이드라인인 트리포드 스테이트먼트와 그 참스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맺은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쓰다 보니까 이제 뭐 생각이 돼서 또 이걸 남깁니다. 그래서 참 여기에서 썼던 것들은 이제 모두 여기 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론만 한게 아니라 쉽게 쉽게 할수 있도록 제가 툴과 예제들을 다 올려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보시면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그냥 클릭 몇 번만 하면 실제 예측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뭐 자료도 잘 올려서 올리면 금방 만들어지죠. 근데 이제 예측 모형과 함께 이 예측 모형이 되면 정말 이렇게 잘될 것이다. 모든 예측이 잘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나네요. 그 데밍이라는 분이 있어요. 데밍이라는 분은 이제 일본에서 또 아주 유명한 분이고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에 일본을 재건시키는데 뭐그 일본 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쳤던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라서. 뿐이고 그 일본에 미쳤던 그 영향 그것들이 다시 또 미국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 또한 그 현대화 근대화가 아니라 현대화를 이루는 막강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분이고 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In God we trust. All others must bring data. 그래서 이분은 데이터에 근거한 이제 분석 그걸 많이 했어요. 감상적이고 슬로건 이런 걸 싫어하고 진짜 제대로 된 분석을 하고 평가하고 발전시키는 것들을 아주 강조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도 사실 데이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판단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조차도 그 모든 데이터들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건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In God we trust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데이터 분석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 자주 하지만 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을 예비하는 건 사람들이 할 일이죠. 근데 실제 그것으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어느 아주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인생을 통해서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모형, 이 예측 모형이 특별히 감회가 있어요. 제가 상당히 초기부터 관심을 많이 가졌던 건데 이제서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쓰면서 저도 감회도 새롭고 또 이분 제가 이분 아시는 분은 꽤 있을 거예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또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롤모델 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분 말씀도 생각나서 이렇게 한번 동영상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출판사로 책을 보내겠지만 실제 만들어지는 실제 종이로 나오는 거는 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더 기다려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금방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수시로 제가 또 동영상 올린 것도 있고 하니까 뭐 책이 나오지 않더라도 검색해서 보시면 제가 썼던 내용들을 아실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이 매진말 쓰면서 제가 또 한번 지나간 생각을 한번 동영상으로 남겨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책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